안녕하세요. 제천문화재단에서 씩씩함을 담당하고 있는 써니 장군 전한선입니다. 오늘은 제 뒤편에 있는 제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의 창을 비전으로 출범한 제천문화재단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소식인지 저와 함께 이동해 보실까요?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창을 통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6월 1일 오늘 전시장 창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제천미술협회 회원 작품이 전시되는데요. 지금부터 전시장 창의 첫 번째 랜선 나들이를 저와 함께 시작하실까요? 잠깐! 전시장에 입장하기 전에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 소독을 꼭 해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작품을 관람하실 때는 전시 라인을 꼭 지켜주세요. 정임 작가님의 흔적, 김용수 작가님의 범, 김윤희 작가님의 온기에 찬 꿈, 김명자 작가님의 포도, 한동열 작가님의 봄, 김금순 작가님의 장미, 권오원 작가님의 본립 이도생, 홍민기 작가님의 부들, 홍민기 작가님의 사이남, 유필상 작가님의 봄 따라가는, 김명자 작가님의 연, 박정우 작가님의 연으로 띄우는 편지, 정봉길 작가님의 아침, 유종숙 작가님의 봄, 신명순 작가님의 기다림이란, 권선 작가님의 나의 정원 양기비, 유경상 작가님의 들녘길에서, 박종순 작가님의 굿데이, 김미순 작가님의 유림지 수변 무대, 이은영 작가님의 기억, 유선영 작가님의 드림, 이종원 작가님의 족두리의 향연, 이미희 작가님의 선물, 이미희 작가님의 황매화, 김미순 작가님의 고향 언저리, 박종순 작가님의 굿데이. 어떠셨어요? 제천 예술인들의 멋진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나요? 제천문화재단 전시장 창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작품전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